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 예배 제사 우리 저 구약 방법 구약 제사 방법을 함께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스. 아니 김 목사 아니 뭐 또 뚱따지 같이 또 갑자기 또 짜자 구약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아 아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아 괜찮아. 그 소양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듯이 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동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왜 이런 짐승 제사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제사법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의 그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오늘 1장에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불에 탁 태워가지고 각을 떠서 그 전부 그 저 기름과 가죽을 탁 벗겨서 제사장이 그 잔여에다가 흙을 전부 태워가지고 그 냄새 짐승이 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 이게 우리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그 모든 것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 번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 제사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번 구약 예배 방식을 한번 제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짐승과 새가 없어도 좋아요. 양과 소가 여러분 지금 안 가서 좋아요. 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지금 성막에 왔어요. 텐트분 미리 성막에 왔어. 와서 소와 자 구약으로 지금 잠깐 돌아가자고 한 3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 와서 짐승을 가지고 머리에다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하라 그랬어 안수를 하면은 그 죄가 그 헌납자 그 제사 드려온 그 사람 죄가 그 짐승에게로 이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는 지금 짐승이 앞에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은 죄 그동안에 지금 이 세상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그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 구약 시대에 헌납자가 짐승의 손에 안수해서 그 자기의 죄가 짐승으로 이전돼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그 나 짐승을 찾기 전에 그 헌납자는 뜰에 있는 탄에서 그 짐승의 각을 떠요. 아, 우린 짐승이 없는데 어떻게 각을 뜹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각을 뜨면 됩니다. 아까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짐승의 각을 떠. 각을 뜬다는 게 토막토막 불태우고 이렇게 따른다는 얘기예요. 같아. 각을 뜨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각을 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 지은 심령으로 그 구약시대에 그 성목에 온 그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짐승의 각을 뜨시되 우리는 마음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아이고 김 목사 나는 죄 안 지었어 난 뭐 각 뜰 것 마음에 각이고 뭐고 난 통회한 것도 없어 이렇게 이해가 되면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근데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해했지? 제사를 드리겠으니까 나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새 같은 거 비둘기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그냥 다 자르고 각을 뜨고 그 피를 또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단위에다 단위 그 성막이 있으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지,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쪽에 언약궤 앞에 동쪽에 한 번, 앞 언약궤 앞에 일곱 번 뿌려요. 예, 레위기 16장 14절이죠. 아니 근데 그 참나. 무슨 제사법이 그렇게 그 동물 잔인하게 죽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따질 거 없어요. 너희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삼이 없다고. 히브리 9장 22절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쾌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라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너에게 이 피를 주어서 자, 이 말씀 잘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동물제사법 구약시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해가 갑니다. 왜?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 피를 흘려야 네가 지은 죄를 속해준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할 거 없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탄에 뿌려 너의 죄를 속해야 하느니 육체의 생명은 피의 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딱 피를 가서 그 이제 상상을 하세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한 뿌렸잖아. 그때는 1년에 한 번 1차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자 여러분 나 지금 언약궤 못 나가겠어요. 지성소 못 들어가겠네. 어떻게 해요?
아, 노노노노노.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돌았어요. 할렐루야. 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길을 우리를 위해서 닦아놓으셨다 이거야. 어? 얘기 안 해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올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 성막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옛날에는 지성소에 죄사밖에 못 들어갔어. 다른 사람들하고 죽었어. 어? 그러나 이제 말. 자, 자, 또 저 성막으로 돌아갑시다. 지성소로 돌아갔어.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피를, 동물의 피, 짐승의 피, 그 헌납에서 대파는 짐승의 피를 한번 뿌렸어. 자,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세요.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어. 손에 저 로마 군병이 일단 대못으로 꽝! 손에 못을 박았어요. 피가 떨어져. 피가 손에서부터 밑에 땅에 떨어져 홍건이 적셔 있네. 어, 붉은 피가 저기 떨어져 적셔 있네. 어. 여러분, 예수님 소리 들려요, 지금? 피가 떨어지면 소리 들었어요? 들려요? 여러분 귀에 지금 들려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찬, 고통에 찬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요. 또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짐승의 피를 한번 또 뿌립니다. 다시 빨리 오세요. 구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여러분. 돌아왔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보세요. 칼보리로 또 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대못이 예수님 손에 박혀서 또 붉은 피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보니 또 붉은 피가 땅을 붉게 적시고 있네. 어. 예수님의 목소리, 고난의 찬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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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합니다.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사야 53장 5절이죠.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가 어, 난 들고 있어. 들려요? 안 들려 아직? 아니 회개가 들리는데 아직 깨끗이 있질 않았어. 마음의 각을 안 떴어요. 마음의 각을 다시 떠요. 어, 통해져 먹게. 자, 떨어졌어.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27장 46절이죠. 또 제사장이 세 번째 짐승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피가 이번에는 팔에서 왼쪽 팔에서 땅으로 떨어지네. 또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아버지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오른쪽 강도에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예.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아이고 대제사장이 또 피를 속쳐서 앞인데 네 번째 또 뿌리는군요. 오른쪽 아본 팔에서 또 피가 땅으로 떨어지네요. 예수님이 말을 하네. 너 어머, 자기 어머님한테 얘기하네. 모친에게 얘기했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여러분 부모들 들으세요.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사랑으로 양육하세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훌륭한 자녀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 아버지 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피를 짐승의 피를 뒀네. 갈보리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는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곽절이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또 귀를 치네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가 돌봐라. 여러분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럼 복받어. 복받는다. 성경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장세 보준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성경 이렇게 나갔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일곱 가지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들으면 복받는다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넌 잊어버리지 말아요. 복받는다니까. 여섯 번째 또 대제사장이 구약으로 또 돌아가 빨리 쫓아와요. 구약으로 돌아가 대제사장이 피를 속죄소 앞에 또 뿌려요. 짐승의 피를 십자가의 아버지를 십자가 돌아왔죠. 십자가에 이번에는 가시별 유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얼굴을 붙여서 땅끝까지 흘러내리고 있네. 밑을 보니 또 땅에 피가 흥건히 젖었어. 또 예수님의 고뇌찬 목소리가 들리고 있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을 해? 이제 믿기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아무 염려 없어요. 다 이루어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에 이제 미래죄가 아니지. 일을 다 끝내버렸어. 다. 그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 이루었다. 암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여 천국 열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 종착역까지 암묵적.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다 청산했어. 다 지불했어. 여러분이 죽을,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제 짐승의 피를 언약궤 앞에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또 들려오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내가 우리는 목말라. 우리는 목말라요. 그러나 성령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생명의 성령의 생생한 같이 가서 넘쳐나서
아,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성막으로 돌아가 보자. 성막의 대상이 이제 그 짐승의 그 저기 이제 머리하고 이제 가죽과 피를 채우고서 다 태울 때 향기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짐승의 냄새. 우리는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냄새 맡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 냄새, 냄새가 그 뭐냐?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기도에, 기도의 향이, 그 향, 냄새, 향. 요한계시록 5장 6, 8절. 예. 또 8장 4절. 그 냄새,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천사가 우리의 그 금향로를 담아있는 여러분의 기도, 오늘 아침 지금 여러분 들은 그 기도, 그 금향로가 천사가 담았다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갖다 올려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천사가 쏟아 부으려고 그래. 그때 이제 인을 떼는 거다. 그 날이 곧 온다 이거야. 할렐루야. 예. 그 냄새 짐승에서 우리의 기도의 향이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번제 그 제사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옛날 구약시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른 민족의 제사법과 구별시키려고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그 어떤 그 타성 습관이 남아서 그걸 완전히 씻어버리고 뿌리채 뽑으려고 이런 제사법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말한 것입니다. 짐승 제사는 두 가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 죄인이 죽을 자리에 자 이거 변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죽을 자리에 죄인이 죽을 자리에 여러분이 죽어야 돼. 죄인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 있으면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은 죽어요. 죄 있으니까 죽을 자리에 그 번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 저기 자발적인 제사법입니다. 나머지 속죄 속건제는 그건 이제 의무적인 거고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나에게 당신의 가책을 입고 죄 질 때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에 나와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렸어요. 야. 그 죄인이 죽을 자리에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누가 있어? 짐승. 그 옛날에 짐승이 들어가서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거 오늘 아침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 뭐 알겠죠. 물론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번제 그 영어로 번제는 번토프닝 이거 여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죄 형벌이 따르지 않습니까? 페널티 지불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법이다 이거. 그 지불할 자는 예수께서 이미 다 지불했어요. 랜섬 다 지불했다니까 지불했어. 여러분 아무것도 낼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믿기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짐승의 그 죽음은 구약 시대 말입니다. 짐승은 그 한 생명. 그 한 생명이 죽음으로만 해서 왜?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그 제사를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뜻이 그 제사법에 담겨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나 죽어서 십자가에서
크고 깊이 생각하자.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이 번제 구약시대의 제사법의 그 상,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오늘 교훈을 받은 상징적인 그 교훈이고 그 가르침이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을 세우는 옛날 언약 구약시대 언약 아니에요. 새 언약을 예수께서 만들어셨어. 왜 우리에게 주셨어. 새 언약을 우리가 세우시고 내 법을 하나님의 법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레위기 본문 1장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오. 내가 저희 씻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옛날은 구약 짐승에 잡아서 짐승의 피로 씻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냥 재심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 아니겠냐고. 그러나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써 한 번에 끝냈다. 네. 다시는 기억지 않아. 걱정하지 마.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침에 아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기도 아까 기도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령 보좌가 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예요. 왜? 마음이 어느 깨끗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었어. 마태복음 5장 8절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여러분 이제 죄를 다 씻었어. 마음의 각을 또 통에 잡아캐고 완전히 씻고 피를 예수께서 흘린 것을 우리가 십자가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다시는 죄지 않겠다 마음속에 다짐해서 완전히 깨시고 이제는 또 기억지도 않겠다 말래. 기억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말해도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마음을 깨끗이 씻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무슨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여러분께 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했습니다.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보좌에 나서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본문 1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드렸사옵나이다. 죄를 아버지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올리니 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할 줄 믿사오며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에 평안과 놀라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가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 자매 승리하는 생활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굳게 다짐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 이제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